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교사 박문수입니다. 네, 7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았는데 우리 학생들 크리스마스 잘 보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산타클로스가 돼서 청소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멘토들이 준비한 특별한 강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2012년을 마무리를 잘 하고요. 그리고 새해를 맞아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송년 특집 청춘의 밭은 이야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멘토의 강의야말로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송년 특집 청춘의 바치는 이야기.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이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네. 한류를 이끄는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김우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스타일리스트 김우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런 뜻깊은 자리를 또 이런 성탈전과 함께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2월 25일 밤을 네.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크리스마스를 네. 맞아서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요즘 연말이라서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계실지 궁금해요. 뭐 연말은 항상 다사다난한 해를 이제 마무리한 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각종 행사도 많고 시상식도 연예인한테는 시상식도 맞아요. 많은 달이고 저희한테는 뭐 이렇게 많은 파티도 많고 해서 드레스 코드가 항상 연이어 따르는 행사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출장 기간이었었는데 제가 출장을 포기하고 여기 출연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뜻깊은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뭐 항상 연예인과 일을 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지만 이렇게 또 그 대학을 어떻게 네. 진학하고 싶고 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과연 맞는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죠.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요즘 뭐 K-POP이나 한류회가 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네. 넘어서 세계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학생들이 있죠.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요즘 보면 톡톡 튀기도 하고요. 자기주장도 많이 강한 편인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제가 한 서른 초반쯤에 학교에 강의를 나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는 제가 완전한 완벽, 사람 뭐 평생 완벽한 완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너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터에 그런 강의에 나가서 그런 학생들을 지도를 하려다 보니 제가 굉장히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으로 중간에 하차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 때에 맞는 자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때 한 거죠. 근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재주가 많아서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정말 한 가지밖에 모르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미용이면 미용, 뭐 패션이면 패션, 네. 뭐 공부면 공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른들도 한 가지만 잘해라는 그 교육을 시켰던 네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도 강국인 이 시대에 틀면 나오고 치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이 친구들이 어떠한 그런 많은 다양성을 가진 어떤 그런 그 탤런트적인 기질이 오히려 그 사람의 한 가지를 해치는 악경향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사실 들어요. 네네. 그래서 한 우물을 파지 못하는 이렇게 많은 재주는 있지만 네. 그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그러면 오늘 김우리 씨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흩어져 있는 자신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강의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오늘 김우리 씨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봤습니다. 의상 컨셉 이런 거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 구두부터 저는 안에 있는 베스트 이런 거 막 너무 눈에 띄는 거 있죠. 맞습니다. 어떤 의상 컨셉 갖고 입으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김명민 씨의 그 드라마의 제왕에서 그 김명민 씨의 스타일 디렉터로 일을 그러세요? 하고 있어요. 예, 예. 일을 봐드리고 계신데 네. 봐드리고 있는데 예. 제 스타일이 좀 많이 가미됐어요, 사실은요. 그렇구나. 되게 남자라고 하면 클래식한 무드가 꼭 있어야 되고 네. 조금은
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의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막 루즈한 핏을 좋아한다고 그러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아이돌을 스타일링 할 때 예. 많이 했더라면 지금은 남자는 각에서 나오는 각의 미가 굉장히 세련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오늘 사실은 약간 그 체크 셔츠에 네. 베스트도 약간 투톤이 이렇게 들어가 예뻐요. 있는 예. 프레임이 블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카키에 블랙 팬츠를 매치해서 조금은 오늘 이런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차분하고 또 초록이 이렇게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약간 그런 얌전한 느낌을 예. 좀 추구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팔찌를 안 하고 오셨어요. 김영민 씨는 해주시고. 제가 사실은 네. 악세사리를 많이 하는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김명 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워낙 이제 드라마 속에 어떤 과장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팔찌도 하고 좀 트렌디를 많이 가지. 그런데 김명 씨 거기 팔찌도 계속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악세사리를 많이 바꾸지 않거든요. 아하. 그런 디테일함도 거기에 네. 다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 김명 씨가 거기서 드라마 속에서 가내복이라고 하니까 실내복을 예, 예. 그냥 일반 옷을 입지 않고 셔츠를 계속 입으세요. 예. 타이랑. 네. 그거는 그 사람이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좀 깃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저도. 자세한 김우리 씨의 의상 스타일은 네. 이따가 서서 강의를 하실 거니까 네.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년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오늘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씨와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급상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인데요. 네. 자, 오늘 한류를 이끄는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멘토의 특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 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송년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멘토의 강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제가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TV 약간 이런 무거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이런 자리에서 강의를 하니까 좀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저의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학생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께 처음 얘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공은 바라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히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꾸준히 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지 성공할 사람이 따로 있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사실은 어쩔 때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지금 제가 한 16년 차, 17년 차 일을 하는데 어렸을 때 저는 4살 이후부터 꿈이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가수였어요. 네, 4살부터 그 어렸을 때 그 TV 속에 나오는 그 가수들의 모양새를 따라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쓰고 가죽내를 내고 그런 게 사실은 공부한 기억보다 더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방 심은 데 팥 난다. 부모님들이 노래를 되게 잘하셨고 그런 자리를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연하게 나는 가수가 돼야지라고 하는 게 5살 때부터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유년 시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항상 밝은 주의가 산만한 주의가 산만하지만 항상 유쾌한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게 되죠. 이제 가수가 꿈이니까 그때는 사실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거나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거나 뭐가 없었어요. 그냥 어떤 소개, 그러니까 학연 지원, 뭐 지인의 소개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뭐가 없었으면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뜻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고등학교 때 이제 기획사를 찾아다니면서 오디션을 보고 또 지인의 소개로 아이돌 그때 당시에는 아이돌이라는 그런 명칭이 없었어요. 그냥 가수. 그래서 이제 가수 활동을 조금 하다가 회사에 이제 그 가세가 기른 거죠. 네네. 그래서 가수 활동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고 가수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생각하다가 막연하게 뭐 가수를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끼가 있는 사람, 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끼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나가서 표출을 하고 남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라면 흥이 있는 사람은 흥이 많은 사람은 듣는 걸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하고 같이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되게 대인 관계도 잘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사람들 알면 막 피하고 근데 남들 무대 앞에 서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과 끼 중에 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연하게 그래 내가 지금 가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뭐 잠깐 방송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뭐 잡지 논노 잡지라는 그런 잡지가 이게 판매가 일본 문화가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밀수된 잡지를 사서 보고 거기 그때 당시에 20년 넘짓한 그 당시에도 그 일본은 항상 스키니 팬츠에 뭐 이렇게 체크 스커트의 남자들이 머리도 막 이렇게 바람머리에 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그런 비주얼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연하게 서바이벌의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가서 많은 걸 또 보고 느끼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어렸으니까 뭐 언어도 빨리 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때 당시 일본에서 이제 그 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또 지인분이 무슨 백화점에 그 마네킹이 옷을 입혀주는 그런 직업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네킹이 하얀 마네킹이 이렇게 옷이 막 가려피지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아 저게 내가 해볼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이제 참 지인이 되게 중요하죠. 지인의 소개로 신효범 씨를 만나게 돼요. 아 가수 신효범 씨요. 네. 예. 신효범 씨를 만나서 신효범 씨가 야 나 스타일리스트가 없는데 너가 한번 해볼래? 너 뭐했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신효범 씨를 맡아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효범 씨가 저를 굉장히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일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우리 스타일리스트인데 너무 잘해. 남잔데 이런 애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면 그렇게 해주지 못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신효범 씨는 되게 잘 나가는 우리 국내 최고의 여자 가수였고 전 항상 어려웠지만 또 누나들한테 항상 잘하는 이렇게 남동생 같은 이미지여서 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횡무진 활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내가 애타게 바라는 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소개가 돼서 신효범 씨를 만나서 소개하면서 어떤 거였냐면 내가 이 가수라면 난 이렇게 입고 나갔을 것 같아. 내가 가수였잖아. 그럼 난 이렇게 안 입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그 스타들의 옷을 만들어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태사자 그리고 뭐 핑클, 신화 우리나라 국내 가수들은 거의 안 해본 가수가 없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뮤지션들이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었고 언젠가는 한 방송이 다 저희 가수였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어느 음악 프로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연말이면 항상 콘서트가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수년이 지난 후에 양현석 사장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양현석 사장님이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스위티라는 그룹이 어떤 대중으로 실패를 하면서 네.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 스위티라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게 되고 제가 김한선 씨를 하고 있을 텐데 김한선 씨랑 같이 활동을 했지만 네네. 스타일링을 제가 해줬을 텐데 김한선 씨 다시 컴백을 해서 2005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양현수 씨를 만나서 양현 사장님이 이제 그 스위티 소개로 지금은 와이프가 되시죠? 우리 아, 은주 네. 씨가 예, 예.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사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해서 네. 저희 이분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양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의 의견이 항상 먼저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타 다른 연예 기획사의 뭐 기획 자들이 그렇게 막 선별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가수들이 그러니까 약간 아메리카 마인드죠. 그러니까 네네. 니네가 잘할 수 있는 건 니네가 알아서 이런 예. 교육 방침이었던. 그래서 그때 만나서 스위티를 하게 되지만 스위티는 접는 상태였고 그때 딱 비장의 무기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친구가 세븐이었어요. 아, 네. 그게 17살인가? 세븐이 16살. 지금 예. 29살이 됐으니까.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밝고 너무 발랄하고 어떻게 보면은 버릇도 없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거예요. 제가 기타 가수들 스타일링을 했지만 다들 예의가 바로, 예를 들면 너무 짜여진 예의가 이렇게 가리키는 교육 방침이었다. 여기는 되게 풀어놓는. 아하. 그래서 아, 이 친구가 내 비장의 무기입니다. 우리 나 이 친구 안 되면 나는 망해요. 라는 걸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해서 그때 세븐이 와조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치고 그때 막 패션 막 그 신고 나오는 뭐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 뭐 힐리스라고 하죠. 그런 거부터 계속 그때부터 제가 이제 뒷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뒷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휘성이 나왔는데 또 휘성이 대박이 나고 또 거미 씨가 나왔는데 거미 씨 대박 나고 또 YG에 있는 모든 가수들이 정말 종횡무진으로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 세븐 아 신화도 같이 하고 있었고 뭐 핑클도 있었고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사실은 지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다섯 살 네 살 때 기억이 끄뭇끄뭇하고 안 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제가 그때 20살 초중반부터 30대 초반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이랬는지 누가 얘기해줘서 하는 거예요. 요걸래도 만나면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아, 진짜? 이러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하셨던 거죠? 일밖에 몰랐던 거예요. 자구를 하면 일, 자구를 하면 일. 또 어떻게 옷을 만들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무대에 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이렇게 내 입으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스타들을 대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아 이게 한 번도 흐트러져 본 적이 내 꿈에 대해서 흐트러 본 적이 없지만 아 꿈은 내가 꾸는 만큼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변두리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는 걸 사실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꿈이 없어졌어요. 그런 일을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꿈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루를 잘 살아야 그 다음이 개런티가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잘못되면 내일이 없고 내일이 잘못되면 일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왜냐면 생방송도 너무 많았고 되게 그러니까 이쪽 일이 사실은 그 사실 도박 같은 일이잖아요.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1위를 할지 언제 누가 정말 꼴등을 할지 1등했던 사람이 꼴등이 되고 꼴등했던 사람이 1등이 되는 이런 그 대중문화의 어떤 대중 이 연예인의 이쪽 일이 굉장히 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이게 향후에 몇 년의 꿈을 꾸는 거를 잃게 돼요. 아 내일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모레가 있고 모레를 열심히 살면 그 다음이 있고 그러면서 십몇 년간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금 주변의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참 희한한 케이스다. 우리는 이게 스타일리스트를 하면서도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항상 스타일리스트만 하는데 너는 계속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냐.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맡았던 모든 연예인들이 배우로 전향을 하게 돼요. 아, 갑자기 또 예. 네. 그 많은 그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배우들이 1순위였었어요. 네. 가수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트렌디가 가수가 먼저, 배우가 먼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즘엔 또 아이돌이 막 대세고. 네, 네. 그때 당시에는 가수보다 배우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 했던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성유리 씨도 드라마를 하게 되고 그렇네요. 이온 아 이 어 윤은혜 씨도 드라마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에릭 씨도 신화에 드라마를 하게 되고 맞아요. 뭐 많은 기타 우리 쟤랑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그 많은 가수들이 대거 다른 같은 군이지만 또 다른 직업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사실은 거기에서 거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새로운 신입이랑 다름없는 분이거든요. 사실 드라마 스타일리스트는 또. 네네. 근데 거기서 그들의 힘을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종횡무진 또 활동을 하게 돼요.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드라마에 대한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드라마는 저한테 그닥 이렇게 감흥을 주지 못했어요. 드라마 스타일링이 되고. 어, 왜냐면 가수 옷은 내가 제가 창작을 해서 만들고 제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뭐 비즈 장식을 단다거나 어떻게 날개를 단다 이렇게 새로운 게 계속 창출이 된다면 드라마에 있는 연예인의 옷은 있는 옷으로 협찬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잘 맞는 매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군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앉아 계시면 옷을 협찬을 해서 입는 옷이지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옷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내게 새로운 분야긴 하지만 재미는 떨어진다.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걸 만나게 되냐면 그 패션 매체를 만나게 돼요. 아하. 사실 패션 매체가 모델들로 어떤 새로운 트렌디를 보여주는 그런 뭐 잡지 매거진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더라면 스타들도 한 번씩은 다뤄야 되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굉장히 연예인들에 대한 곽강을 연예인이 곽강받는 어떤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예인이 1순위 섭외되는 연예인들이 다 저희 연예인들인 거예요. 이효리 씨, 뭐 성유리 씨, 윤혜 씨, 에릭 씨.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드라마로 넘어오면서 드라마에서 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사실 새로운 장르를 계속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꿈이 사실은 내가 지금에서 뭐가 될 거라는 꿈보다는 지금 어떤 자리에 시작이 되면 그거부터 잘하려고 하면 계속 뭔가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온 경험치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지금 뭐 아주 짧게나마 저의 양력에서 짧게 네. 뭐 이건 강의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는 서바이벌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재밌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지만 도전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자, 크리스마스 맞아 준비한 특별한 선물, 한류를 이끄는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씨의 진솔한 특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나 패션에 대한 열정과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겐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수의 꿈이 중간에 좁혀진 것이 지금의 김우리 씨의 멋진 모습을, 그렇죠.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드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인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한류를 이끄는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 한 뷰티 아카데미. 제2의 김우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스타일리스트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최신 트렌드에 맞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코디 연출 분야를 소화해내 창조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직업 스타일리스트. 그 때문에 어느 분야라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머리나 메이크업을 해줬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한편 옆쪽에서는 메이크업 실습이 한창인데요. 친구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모델이 되어주는 청소년들. 메이크업 도구를 잡은 손놀림이 프로 스타일리스트 못지않습니다. 어떤 메이크업 하는 편인가? 겨울에 할 수 있는 원포인트 메이크업이에요. 지금 입술 포인트 주고 있어요. 붉은색 립스틱, 아이라인, 볼터치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는데요. 드디어 메이크업이 완성된 모양입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입술에 포인트 잘 줬고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한 걸음마를 시작한 청소년들. 가장 닮고 싶은 워너비 스타일리스트로 김우리를 가장 먼저 꼽는데요. 좋아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요? 김우리요. 왜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소년들. 한류를 이끌어나가는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멘토에게 궁금한 것이 많다는데요. 좋은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그동안 많은 연예인분과 작업하셨을 텐데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보람됐던 일은 언제신가요? 스타일리스트로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자, 제2의 김우리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 오늘 김우리 씨에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방송을 네, 함께 하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네,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김우리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네.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끈기와 집념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항상 따르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쁘고 내가 스타일링도 잘하고 뭐 내가 잘 꾸미니까 남들 잘 꾸며줄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런 요소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한 가지 일을 선택해서 이게 스타일리스트에 준한 것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일들이 한번 이렇게 내가 결정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못해도 10년 이상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뭐 재차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주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에서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사실 젊었을 때 고생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젊었을 때 고생 안 하고 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게 향후 30살, 30살 넘게까지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쪽 이렇게 크리에이티브적인 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끝까지 고든 심지로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연예인과 일을 해서도 있고 연예인 쪽에 같이 관련된 아니면 패션에 관련된 일들은 굉장히 바뀌는 일들이잖아요. 트렌디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삶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떴다 졌다 떴다 졌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떴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내려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내 스스로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사람은 경험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다고 맞아요. 넘어져봐야 일어날 줄 알고 또 상처가 나봐야 상처를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치를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난 김우리가 될 테야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10년 이상의 예, 끈기와 집념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이 질문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연예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연예인들이랑 네. 작업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지금 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예전에 핑클 때 어떤 어쨌든 여자들 가수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핑클 그 네 명이 굉장히 유별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지금 성유리 씨랑 이진 씨도 계속 자주 만나고 네. 뭐 이렇게 점심 뭐죠 이렇게 식사의 동거 갖고 이러는데 지금 13년째 봐요. 네. 아직도 시집들도 안 가고 요정들이지만 네.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신은 모르실 거라는 노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핑클이란 친구들이 네.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 이제 기억나요. 네, 네. 리메이크 음반 네, 네. 그걸 할 때인데 옥주현 씨가 이렇게 스트랩, 그러니까 이렇게 슬립 네. 슬리브리스 같은 탑을 입었는데 거기 이제 끈이 생방송 도중에 풀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손을 잡고 그걸 만약에 못 봤더라면 물론 뭐 장치가 다 돼 있었겠지만 예, 예. 그걸 계속 잡고 이제 자기 근데 옥주현 씨가 그런 그런 민감해요, 되게. 아, 예민해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만약에 그 성유리 씨였으면 풀려가가지고 막 되게 난감했을 텐데, 네. 옥주현 씨는 그걸 다 캐치하셔서 아, 이제 방송을 다 하시니까 이렇게 네. 자기가 피해서 막 뒤로 자기 파트가 아닐 때 묶고 뭐 이렇게 올리고, 해서 아. 나와가지고 김우리, 너, 막 이러면서 이제 나이가 그렇게 한 3, 4살, 한 6살 좀 차이가 나는데, 네. 그 당시엔 이제 오빠 동생이니까, 네, 네. 내려오니까 김우리,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야. 뭐 샵이라는 서지영 씨 있던 그 그룹 친구들도 또 끈이 풀려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3분 30초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긴장의 순간이에요. 네. 그 방송이 생방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뭐 상황이었겠네요. 갑자기 뭐 주저앉았는데 속옷이 보일 수도 있고 뭐 요 근래에도 그런 일은 많이 비일비재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뭐 그게 가수가 실수했든 어쨌든 옷이 문제가 되면 저에게 실수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그런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연예인들과 지금 맞는 이제 연예인들하고는 이렇게 막 친구처럼 지내기보다는 선생님 내지는 뭐 실장님 네, 이사님 네.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가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도 많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민우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진짜 친동생 친아 너무 그때 당시에 좀 닮았었어요 더 그러게요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막 이제 어디 소개할 때 우리 친형이에요 그러고 이게 속이고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많은 재밌는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렇게 연예인들과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엔 조금 뭐 화려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좀 프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그 밝은 면만 많이 봤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근데 네. 사실 힘든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떴다 졌다 이렇게 좀 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스타일리스트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고 또는 보람되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실 이 군이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주임 달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이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 속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다가 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프리랜서의 어떠한 비애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굉장히 병원도 갈 때도 있었고 왜냐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챙겨야 되는 가족도 있고 뭐 나 혼자 호렬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사람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꽤 나쁜 일도 있고 또 큰 일이 있으면 뭐 작은 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쪽 일이 그런 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됐을 때 괜히 내가 맡은 연예인들한테 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일이 뭐그 내가 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1위를 하거나 그 패션이 유행하거나 뭐 드라마가 잘 되거나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네. 항상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게 좋은 일과 나쁜 일에 오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를 손에 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한 번도 요 근래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문자 오면 답도 늦게 하고 이러지만 한 향후 뭐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문자에 답을 안 한 적도 없고 전화가 오는 걸 한 번 놓친 적이 없어요. 아, 그게 저의 네. 삶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다른 분들은 전화 잘 안 받는데 이사님 뭐 시대님 전화 이사님 전화 너무 잘 받으시네요.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네. 네 다들 너무 왜냐면 다들
이제 자기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전화 안 받고 귀찮은 거 안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전화가 항상 돈이란 이게 S자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전화를 놓치면 돈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돈 때문에 일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가 뭐 큰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먹고 쓰고 뭐 사실은 요즘은 남들도 돕고 싶어서 네. 이제 탤런트 박진 씨랑 그런 교류하고 있어요. 누구 돕자 말고 예.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에 맞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을 어떤 그 자리에서 진짜 만드는 방법 그 모습인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이 이쪽 일을 하면서 희노애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가수의 꿈이 완벽하게 접혀지고 네. 일본으로 무작정 서바이벌의 항해를 시작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힘든 것들? 정말 그때는 더 막연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하라면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일을 저지르는 게 항상 우발적으로 됐던 거지. 그때 뭘 극복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지금처럼 깊지는 않았던 거지. 지금 왜 또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어렸을 때는 생각이 많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해봐야지. 라는 생각에 했던 거지 사실 뭐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 아까도 뭐 여러분 그 지금 고등학교 이제 대학 지나가는 네네. 분들이 지금 제일 힘든 게 제일 중요한 일은 대학 지나기시잖아요. 예, 예. 저는 그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저도 그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1번이었겠지만 네. 저는 대학도 저한테는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환원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가는 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마무리되는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더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지금 이렇게 저도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네. 후배들이 막 이제 고민 얘기하고 저 국영수만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되는 줄 알고 국영수만 잘해서 뭐 어디 S대 나오고 뭐 나왔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만둬. 저는 아주 그만둬. 네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아하.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맞지 니네 부모님의 기대치도 높을 거고 왜냐면 그동안 정성 들여서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피땀 흘려 다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갑자기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네 꿈을 찾아서 간다니 너의 꿈을 찾고 싶지만 부모님 때문에 못한 일이 너무 많지 않겠냐.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러셨거든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너무 기대를 하고 기대치가 높으면 자식을 망치는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세상이 정해놓은 프로세서대로 이 자식들을 다 키우고 싶다 보니 정작 이 우리 자식이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은 이런 연예계 종사하는 거라든가 왜 일명 딴따라 딴따라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네네. 그거에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는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뭐 집에 이렇게 뭐 대기업 가서 근데 대기업이 과연 훌륭한 거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고 저도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고 제 끼를 여기까지 키워서 지금까지 왔지만 저는 대기업과도 일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람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흥과 끼를 나눴을 때 끼가 많은 사람은 네. 그거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해서 가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밀고 붙여라. 네, 밀어 붙여라.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김우리 씨가 네. 아까 후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는데 막내 스타일리스트를 뽑는다면 그리고 아주 어린 친구를 뽑는다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그 학생을, 그 친구를 좀 선별을 하시겠어요? 저는 자기 일에 성공하려면 자기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자기의 아이덴티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스타일리스트는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지 않더라도 몸매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가진 게 없더라도 뭐 같은 옷을 매일 입든가 정말 한 그 사람만 생각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딱 티나는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빨간색 자켓을 매일 입던가 아니면 어떤 제가 어떤 편집장은 항상 하얀 얼굴에 빨간 립스틱을 이렇게 발라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마감 끝나고 지친 모습에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생기 없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얼굴 막 치장할 수는 없으니 빨간 립스틱을 발라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네, 예쁜 걸 다 떠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그 직업군이, 그러니까 그 직업에 자기의 어떤 고유의 뭔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쪽 분야의 사람, 이쪽 분야의 사람으로 일을 하려면 노력이 1번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뭐 주위에서는 뭐 더 너는 뭐 모두 하고 뭐 저 운동을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14년째 일주일에 두 번 빼고 운동을 매일 해요. 왜냐면 네. 46 사이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네. 46 사이즈를 놓치면 저는 네. 이쪽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민 씨도 46 사이즈예요. 그런데 좀 되게 안 그렇게 몸매가 저보다 프로필이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 노력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덴티티를 꼭 가져야 한다는 걸 하나를 네. 알려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네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새 출발, 새 학년, 새 직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럼 이제 새 출발을 할 때 본인의 개성과 그리고 또 실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을 한다면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이제 직업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네. 뭐 법조계 쪽에 일을 한다면 너무 차갑게 보이거나 너무 매몰차게 보이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사지 못할 수도 있으니 좀 따뜻한 컬러를 선택해서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면 되게 정직하고 차분하고 일을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보니까 조금 딱 떨어지는 컬러, 그러니까 뭐 비비드 컬러보다는 좀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서 그런 보여지는 면에서 스마트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직업군에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텐데 아무래도 회사원들은 정장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컬러감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블랙 아니면 그레이 아니면 뭐 네이비인데 그걸 계속 이렇게 돌려 입다 보면은 질린다. 그러면 거기서 팁은 셔츠와 타이만 조금씩 바꿔주면 굉장히 많은 옷을 바꿔 입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뭐 옷을 많이 갈아입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소품들을 얼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새옷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팁을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맞습니다. 게스트리스트 김우리 씨와 함께 김우리 씨가 어떤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도 잠깐 들어봤고 그리고 패션 철학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 제가 감히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김우리 씨의 저력은 밀어붙이는 끈기 그렇죠. 그리고 집념 네. 또 굉장한 창의력 그리고 또 소통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분야에서 최고 위치에 오르기까지 정말 화려한 뒤에는 분명히 고난과 열정이 뒷받침된다는 점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자신을 꿈을 향해서 뚝심 있는 자세를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한류를 이끄는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씨가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오늘 강의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의 2013년을 활짝 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멋진 강의를 해주신 김우리 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네, 네. 아쉽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지금 굉장히 좀 막막해하는 그런 청소년들 상당히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실 수 있는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네, 일단 그냥 10년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왜냐면 10년 뒤의 모습이 지금은 그려지지 않지만 10년만 쭉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저는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고 10년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뭐 저처럼 살 수는 없지만 제가 살아서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진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시면 정말 훌륭한 사람 구경수만 하는 거 말고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김우리 씨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송년 특집 청년의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자, 내일은요 이 동서양을 뛰어넘는 자유의 영혼 작가 손민아 씨 모시고 또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김우리 씨가 10년은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 한 가지 일에 좀 몰입을 해보자라는 말씀 한번 귀하게 가슴에 담아 보시길 바라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